로터스가 세계 첫 하이퍼 SUV라고 자평하는 엘레트리를 공개했습니다. 로터스, 특히 엘리제 같은 차량을 생각해보면 셀리카에 들어가던 1.8 터보를 튜닝을 해서 엘리제라는 차량에 적용을 했는데, 이제 로터스라는 차량은 차는 뭐 멋있고 성능은 좋지만 정말로 타기 불편한 차량이었습니다. 로터스라는 회사는 이제 중국 지리가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.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없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이 이제 어렵거나 망한 뭐 MG, 뭐 LDB, 로터스 이러한 이제 영국 회사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. 로터스 차량도 이제 볼보 같이 중국 자본을 조금 입혀서 판매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로터스가 4년간 3대의 전기차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 엘레트리라는 차량이 그 첫 차량입니다. 차량의 디자인은 영국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 엔지니어링은 전 세계에서 이제 됐다고 하는데 뭐 중국도 포함된 거겠죠. 참고로 로터스는 중국에도 R&D 센터가 있습니다. 디자인 랭귀지는 이제 커브드 바이 에어입니다.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600마력 정도의 힘을 낸다고 하고요. 제로백은 3초 이하라고 밝히고 있고 이 차량도 여러 로터스 차량과 마찬가지로 카본 파이버와 알루미늄 사용을 많이 했고요. 이 차량은 로터스 70년 역사상 첫 SUV 차량입니다. 로터스라는 회사가 차량값이 이제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비싼데 비싼 만큼 또 브랜드 밸류가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라서 국내에서는 참으로 성공하기 힘든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. 기본 4륜구동 차량이고 이제 100kWh의 배터리가 적용되고 4개의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차량은 지리의 전기차 프리미엄 플랫폼인 EPA 플랫폼으로 제작된 차량이고요. 차량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앞에 엔진도 없어지다 보니까 캡 포워드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요. 휠 베이스도 3109mm로 긴 편이고 그에 반해 앞뒤 오버행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. 전장이 5103mm인데 전고가 1630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스포티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. 상당히 보기 드문 SUV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에어로 다이나믹을 상당히 많이 신경 써서 여러 군데에서 뭐 에어 브리더나 에어 디플렉터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전면부만 보면 SUV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샤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전면부에 액티브 프론트 그릴 들어가 있고 라이더 센서도 에어로 다이나믹을 생각해서 어디 위에 딱 붙인 게 아니라 차량 윈도우 안쪽에 적용했습니다. 창문도 열기 힘들었던 옛날의 로터스 차량이 아닙니다. 이제 로터스도 이제 대중차 이미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실내 또한 기존의 로터스 차량과 다르게 중국 회사의 자본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디지털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된 여러 ADAS 시스템을 지원하고 이제 5G 커넥티비티와 함께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. 이 차량도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고 이제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차량은 중국과 유럽 등지에 먼저 출시될 예정입니다. 그럼 영상을 통해서 어떤 차량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